아젠다가 무엇일까 고민 끝에 미래안전한 먹거리를 우리가 양평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. 실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가연이에 심어져 있는 204종 중에서 대학교와 또 전문가 그룹과 논의해서 이곳에 10종을 우리가 압축할 겁니다. 그 10종을 가지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, 가장 면역력이 높은 쌀을 정해서 12개 읍면에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겁니다. 이제 시작입니다.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종자 주권도 지키고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 토종 씨앗을 잘 보존하고 지켜서 식량 주권도 지켜내고 이제 양평은 친환경을 뛰어넘는 토종 거점 단지를 통해서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합니다.